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렉스턴 스포츠 차량 타고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에 렉스턴 스포츠 차량 관련해서 동호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이 온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한번 내용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쪽지가 하나 날라온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봤는데 타이어 교체하고 나서 후기가 어떠냐, 가격은 어떠냐, 그 가성비가 어떤 것 같냐, 뭐 이런 의미로 그래서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영상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고, 타이어를 교체하고 만족하시면서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었죠. 통화가 처음 연결되고 40대인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전화통화가 생각보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가능한 모든 걸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타이어 교체한 이후에 한 번 더 전화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 영상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정 업자나 업체 혹은 차량 관련 용품 발명가 분들을 저격하려는 의도는 아니고, 조금 넓은 의미에서 오너분들이 소비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런 의미로 영상을 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뭐 차량 용품이 되든 무엇이 되든 뭔가를 구매하시려고 하시기 이전에 다른 전문가 분들에게도 조언을 좀 받아보시고 최종 구매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소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그리고 SNS를 통한 광고들은 보통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치 광고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를 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줍니다. 편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정식 마케팅 기법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있는 편이죠. 동호회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 없었던 훨씬 더 옛날에는 기사 광고라고 해서 언론사의 뉴스를 통해서 신문의 지면 광고 등의 형태를 보이지 않고 마치 성공한 대표이사의 성공 비결이라든지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의 맛집 공개와 같은 그런 내용으로 잡지의 기사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맛집을 찾아 떠나는 방송 프로그램들도 그런 광고나 이런 것들이 모두 공개돼서 망신을 받은 적이 있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런 각종 형태의 광고들은 우리가 조금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아까 통화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분의 같은 경우는 연비 개선 제품인데 이 제품을 써도 되겠냐는 문의였어요.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렉스턴 스포츠 관련 용품이나 자동차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역시도 자연스럽게 렉스턴 스포츠 관련 용품이나 자동차 관련 영상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들어보니까 저도 아주 옛날에 나왔던 제품인데 조금 변종된 그런 발명품이라고 하는 그 제품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타이어 이후에 문의 주셨던 그 연비 관련 제품이 혹시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라면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조금 더 2차, 3차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턱대고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구매하기에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뭐 저렴한 비용도 아니니까 구매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 전해드렸고, 제가 그 통화가 끝나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다양한 제품이 있고 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뭐 200만원까지 하는 제품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광고처럼 실제로 200만원을 차량에 투자하면 그 정도 출력 상승, 그 정도 연비 상승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드렸던 말씀은, 만약에 그 제품이 그렇게 혁신적인 제품이라면 왜 제조사에서 선택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득이 잘 됐는지 아 그렇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몇 가지 발명품을 장착해서 차량의 연비가 좋아지고 출력이 상승한다면 굳이 자동차 회사에서 연구 비용, 테스트 비용 아낄 수 있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구매해서 양산차에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그 제품을 양산차에 적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접근해 보자는 거죠. 리터당 연비 1을 올리기 위해서 제조사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합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소렌토 2020 모델이 나왔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과 일반 디젤 모델이 나왔잖아요. 하이브리드가 15.3, 디젤 모델이 14.3km가 공식 연비였습니다.
재밌는 게 이 차들은 각각 휠의 사이즈가 17인치, 18인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인치업을 할수록 타이어 폭은 넓어지게 되고 접지면이 넓어질수록 미세하게나마 타이어로 인한 연비 하락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1인치당 연비가 1이 개선되거나 1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조차도 하이브리드 연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휠 타이어로 편법을 사용해서 연비 좋아 보이기를 시전하다가 결국 연비와 효율성을 위해 출시한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다시 판매 보류했다가 다시 또 재판매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듯이 굉장히 예민하고 정교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연비 개선 제품들은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그냥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전기장치, 그러니까 센서류의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인 효과를 보이는 플라시보 같은 형태라는 거죠. 게다가 그 가치가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 그러니까 뭐 제조 원가나 연구개발비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도 그 제품의 판매자라면 확실하게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일명 눈탱이란 소리죠. 스스로 판단해서 제품을 만족하게 잘 사용한다면 그것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제품을 만들어서 거짓없이 판매하는 게 바로 판매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맹수들, 그러니까 동물들의 비유를 한번 해보자면, 맹수들은 큰 힘을 내기 위해서 포식을 합니다. 포식을 하기 위해서 육식이나 잡식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채식동물들은 맹수에 비해서 덩치가 커도 맹수들이 가진 그런 특출난 운동신경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출력이 높은 차량은 연비가 똥입니다. 그렇지만 연비가 좋은 차량은 출력이 좋지 않습니다. 한여름에 에어컨을 냉장고 수준으로 틀어놓아도 전기요금이 단 몇백 원만 혹은 몇천 원만에 그친다면 그게 바로 혁신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발명가 분들 혹은 연비 개선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연비 개선과 출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계시거나 판매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줘보세요. 제가 장착하고 실제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말씀대로 그렇게 제대로라면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니, 제가 그냥 갖다 팔고 싶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워낙에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소스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조금 더 좋은 날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 그리고 더 재밌는 콘텐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우후, 엉덩이 다 젖었어.